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요즘에 SNS를 들어가 보면은 여름이다 보니까 또 덥잖아요. 그래서 반팔 티셔츠의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그 반팔 티셔츠가 그냥 반팔이 아니고 이 기능 저 기능이 되는 셔츠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제품들은 정말 다양한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여름을 편하게 보내게 해줄 기능성 티셔츠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 보니까 이게 뚱뚱한 몸매를 좀 배를 좀 집어넣어 준다는 기능성 제품 이너핏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 인터넷 광고를 보는데 이게 SNS에 딱 뜨는 거야. 자, 이걸 입으면은 그 젖꼭지가 안 보여. 갑자기 젖꼭지가 사라졌어.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꼬기고 막 짜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 탁 놔. 탁탁 하니까 다 펴져. 그런 셔츠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링클 프리 셔츠입니다. 가격이 6천 얼마였어요. 굉장히 싸가지고 이게 만약에 구김이 안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개봉 언박싱부터 딱 해보고 따란. 오, 예쁘다. 이뻐요. 이쁜데 네.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에 주름은 조금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입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오케이, 입고 왔습니다. 자, 광고를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꾸기고 이걸 딱 놔요. 놓은 다음에 주름이 살짝 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두 번 탁탁 털면은 주름이 없어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두 번 탁탁 털면은 이 주름들이 안 보인대요. 자, 해볼게요. 3, 2, 1.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없어졌어. 근데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펼쳐주면 이거 참 애매한데? 있는데? 네, 좀 많은데요? 안 없어지잖아요. 아, 근데 쳐지긴 했어요. 너 한번 제대로 해봐. 일단 그 다음에 놔봐. 네? 야, 내가 구겨줄게. 아, 이거 구길 줄 모르네. 이거 리뷰는 이렇게 대충 구기면 안 돼. 그래요? 옷이 타이트해요. 아, 미안. 찢어질까봐. 자, 지금 주름 요런데 요런데 보입니다. 자, 털어봐. 털고 땡기고 해봐. 하, 애매하다 이거. 이게 좀 다림질한 것처럼 빡빡 펴지는 느낌 아니고 접어놨을 때 느낌보다는 살짝은 펴진다. 근데 화를 내기엔 애매하다. 펴지긴 펴지니까 조금은. 근데 일반 셔츠랑 차이가 있을 때 제가 일반 셔츠 입고 와볼게요. 자, 제가 아까 입던 셔츠를 You what? 아, 저 배 때문에 펴지는 느낌이에요.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완벽하게 펴졌는데 지금. 완벽하게 펴졌다가 이거 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옷감이 두꺼워요. 얇아요. 좀 두껍습니다. 저거 살짝 두툼한 편입니다. 완전 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꾸겨볼게요. 일반 이렇게 해서. 아, 엄청나죠 이거. 자, 이거 해볼게요. 똑같이 툭툭 파파. 아, 이거는 잘 안 펴지는구나. 확실히. 일반 셔츠보다 더 펴진다. 퍼펙트 링클프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링클프리가 된다. 근데 욕을 하기가 좀 그런 게 되게 쌌어요. 6천 몇백 원이어서 그냥 싼 맛에 입으려고 해서 샀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제품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제품은 뭐가 준비되어 있죠? 다음 제품은 들을 게 없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제가 되게 콤플렉스가 있는데 가슴을 저는 못 들고 다녀요. 되게 평상시 자신감이 없게 다녀요. 왜냐면은 내가 자신감을 딱 이렇게 채우는 순간 가슴에서 지금 두 눈이 지금 부릅뜨고 있어갖고 민망해서 못 걸어 다니거든요. 패치를 붙여봤어요. 근데 이게 패치가 또 패치 자국이 또 보여요. 동그랗게. 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콤플렉스여서 그냥 여름에 다닐 때 몸을 이렇게 빳빳하게 펼쳐서 자신감 있는 워킹을 하면 좋은데 조금 약간 평상시에 좀 주눅 들어 다녀. 이러고 다녀요. 약간. 그래서 저는 이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광고가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셔츠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리얼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분들 이거 캡처해주세요. 이거 제가 그냥 평상시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카메라로 본 거랑 라이브로 본 거랑 어때? 와, 라이브로 보면 티가 잘 안 나네요. 이게 굉장한데 지금. 그래? 네. 저는 몰라요. 거울 좀 보고 올게요. 와, 그렇구나. 거의 막 레이저가 빵! 자, 여기서 빗땀 쫙 나가는 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진짜 어울릴걸요?
광고에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안 보이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과연 어떨지. 자, 입고 와볼게요. 예, 제이제이입니다. 예, 살이 많이 쪘죠? 자, 입고 왔습니다. 지금 숙이고 있고. 자, 광고에서처럼 과연 바스트 포인트가 안 보이게 해줄 수 있을지. 허리 펴입니다. 자신감 지금 충전합니다. 천천히 자신감을. 야, 이 안 보인다며요. 아, 나. 아, 이거는 나 진짜 기대하고 샀단 말이야. 안 보인다며. 지금 두 눈을 더 부릅뜨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약간 그냥 이게 든 거거든요. 안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허리 펴하면은 이제. 아, 나이씨. 이거 가격이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하늘색 티셔츠 사셨네요. 아, 하늘색 티셔츠. 이쁘긴 해요. 예, 이쁘긴 한데. 감성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안 보이는 건가요? 얼마 주고 샀어? 싸면은 그냥 그렇다 치고. 어? 19,800원! 아, 화 내야 되네. 아이씨. 국밥이 내놓으신데. 아, 증량 너무하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젖꼭지 때문에 이 셔츠를 구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비추! 드립니다. 이거 비추입니다. 광고처럼은 안 된다. 하지만 옷이 뭐 재질이 나쁘거나 한 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제품. 이 제품을 위해서 동생이 왔습니다. 이 동생에 대해 소개를. 늦게 해드리네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괜찮아. 이 동생 같은 경우는 마술을 하는 동생이고, 예전에 제 영상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구독자 120명 시절에. 아, 제가요?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에서. 제가 불닭볶음면을 3개 빨리 먹기 푸드파이터를 이 친구랑 같이 대결을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랬었죠. 마지막 제품이 뭐냐? 출렁이는 배를 보정을 시켜준다는 마법 같은 기능성 속옷 이너핏입니다. 아, 저는 솔직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너핏 리뷰를 되게 많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살 빼버렸네. 배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이거 리뷰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지금은. 그냥 입었을 때 이거고 이너핏을 한번 입고 올게요. 이거 입으면은 형 포인트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젖꼭지? 설마. 일단 이게 재질이. 아, 와. 나 이거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간다고? 거의 그 진짜로 고정 속옷이에요, 딱 봤을 때. 네. 와, 이게 이거 근데 진짜로 배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느낌이? 네. 나도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우와! 우와! You what? 잠깐만! 안 들어가! 우와! 우와, 멈췄는데. 수가. 잠깐만. 숨이 안 쉬어져요? 아니, 배를 확 갑자기 확 쪼이니까. 네. 아, 이게 확실히 이게 압박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입고. 네.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티셔츠를 입어볼게요. 12초 후. 자, 이 위에다가 이거를 입고. 자, 솔직히 말해서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않은데 일단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볼게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막 나와 있는 지금 체형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섭외를 한 겁니다. 제가 너가 한번 보여드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입어볼게요, 저도. 이너핏 한번. 와, 기대된다. 네. 와, 요것도 여러분. 와, 이게 내 몸에 들어간다? 생긴 게 이래요. 그래서 여기 배 쪽이 뭐 밴드 같은 걸로 쪼여주나 봐요. 네. 자, 이거 한번 입어봐. 네. 아, 근데 힘들걸? A few. 도와주세요. 아이씨, 야, 그걸. 도와주세요. 야, 이거. 제... 되나? 네, 되나? 오! 오! 야, 이거 봐, 이거 봐. 자, 보세요, 여러분. 야,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밥을 아까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지? 여러분들 보기엔 어때요? 와, 달라요. 오, 들어갔다. 진짜요? 달라 보여요? 그래? 진짜 들어간 것 같아? 이게 라이브로 보니까 잠깐만요. 저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 제가. 뭐? 저 포인트가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 이거 좋다. 이거 입고 입으면 그럼 위에가 잘라도 될까? 이게 진짜로 줄었는지 아닌지 줄자로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꼽 바로 위로 하자. 배꼽이 어딨지? 여기 있다. 무척했어요. 너무 걱정해가지고. 자,
지금 보면요 여러분 42.25인치 정도 돼요. 자 이제 저것도 재보겠습니다. 31인치는 31인치입니다. 네 31인치죠 거의. 너부터 먹고 와라. 네 제가 좀. 아 근데 이거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빨리 먹고 싶어. 자 어때 옆에 다시 돌아봐. 네. 자 이겁니다. 자 그럼 배꼽 위 한번 진짜로 인치 수가 줄었는지 한번 확 볼게요. 자 지금 42.5인치인데 요거 아까처럼 조금 땡기면은 다시 2.25인치 또 나오거든요? 네?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0.25인치 정도 줄여주긴 하는데 엄청나게 0.25인치를 줄이기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입었을 때 체형의 변화가 막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근데 뭔가 조이는 느낌은 나는데? 네 많이 나요. 저는 진짜 많이 났어요. 와 살 것 같죠? 네 제가 한번 재볼게요. 힘 안 좋습니다 지금. 네 32인치인데? 31 보이시죠 여러분? 31. 네 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뭔가 압박되고 조이는 느낌은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아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출렁거림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네 쫙 조여주니까 출렁출렁한 느낌이 없어서 좀 느낌이 좋았어. 나도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안 보였잖아. 그거, 나는 그거 하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거를 입는다면 조금 잘 보이고 싶은 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잘라가지고 위에만 입지 않을까 평평하게 분포를 해줘도 슬림해 보이게끔은 만들어주지만 인치에는 물론 변함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네, 모르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조금 살이 많으신 분들은 출렁거림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뭐 그 정도의 역할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때가 언제야 근데? 없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겠냐? 그래도 이 동생 불렀는데 마술은 봐야겠죠? 양재형 마술사의 마술을 보시면서 JJ의 리얼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술 도구인데 공이에요 공.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꽉꽉 잡으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우와 우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이게 너무 의심스럽게 주먹 지금. 없어요 없어요 왜 이래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입김만 보여주면 이렇게 공이 나타납니다.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재밌잖아요 이런.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넣으면 You what? 아 공이 자꾸 손에 잡으세요.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호호호 이게 하나에서 두 개가 됩니다. 와, 이게 두 개입니다. 두 개 맞죠? 손가락 두 개 맞죠? 어, 두 개. 어? 손가락 세 개인데. 세 개. 오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또 손가락 비면 안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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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